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즈라입니다. 네, 오늘은 지즐이 저번에 한번 올렸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저번이 1년이 넘은 게 좀... 자, 바로 연필입니다. 이 연필 같은 경우는 2년 전쯤에 선반으로 연필을 깎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뭐 잘 깎였었지만 10, 9, 8, 7, 6, 5, 4. 그때 이제 뭐 연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연필을 좀 더 튼튼하게, 아 그때 기억나시죠? 3도였나? 4도에서 3도로 넘어갈 때 얘네가 버티지 못하고 다 부러져 버린 게 있습니다. 얘네가 아주 스트레이트로 곧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낭창낭창낭창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심지어 그냥 부러졌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했었던 게 연필이 좀 더 단단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속으로 한번 연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싱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금속을 연필로 만들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알루미늄 아니면 황동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흑단이라던가 뭐 월넛, 체리 같은 걸로도 연필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있는 금속류들로 만들 건데요, 일단은 연필이랑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가 어울리는데 짧아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면 딱인데. 오, 꽤 기네. 오케이, 이 네모난 녀석을 연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여기 있는 재료들 중에 육각형이 있어. 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사놨더라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아 진짜 연필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육각형 봉 타입의 알루미늄이 있어버리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간단한 3D 모델링을 미리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알루미늄을 그냥 여기다가 팍 꽂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볼트, 대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윤곽을 내줬고요. 반대쪽은 너트가 쏙 들어가서 잠겨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STL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면은 제가 K1 3D 프린터, 고속 출력 3D 프린터를 협찬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그 녀석을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피를 100%로 놓고 하이퍼 PLA를 써서 슬라이스를 딱 해보면은 네, 29분 7초래요. 야, 세상 좋아졌다. 아, 응? 야, 이런 거 하나 출력하려면 예전에는 응? 아, 2시간 뽑지 않았었을까요? 싶은데 응? 아, 자, 그리고 응? 아, 이게 랜 프린팅. 굳이 메모리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는 아주 훌륭한 기계다. 그래서 랜 프린팅을 통해서 잘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열심히 지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개좋아! 자, 예전에 만들었었던 3D 프린터 챔버 안에다가 K1 3D 프린터를 넣었는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겁내 좋음. 그래서 자, 이렇게 솔리드 형태로 금방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30분 만에 나온다고? 온 세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차를 줬는데 정말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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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쿵짝짝 쿵짝. 오이! 야씨! 개쩌는디? 하이차! 야, 너무 빡빡한데? 먼저 센터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뚫게 되고 알루미늄만 거꾸로 뒤집어 껴가지고 원기둥인 환봉 형태로 먼저 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각형 알루미늄 봉을 동그라미 환봉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육각형 지그를 만들었잖아요. 이 멍청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밀링에다가 올려놓고 한 각씩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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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얘가 그냥 바로 육각형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바보. 이게 멍청한 놈 아니야 이거. 제 원래 계획으론요, 개무겁네. 환봉을 여기다 물린 다음에 60도씩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바이스에다가 직접적으로 육각형 한 각씩 밀게 되면은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한쪽만 잡고 있게 되면은 끝에서 작업을 할 때 돌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바이스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바이스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인터넷에서 구매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배송이 오는 동안 3D 프린트를 통해서 한쪽 말고 양쪽에다 껴주도록 할게요. 죽인다 죽여. 두 개의 바이스가 생기게 됐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랑, 야 잠깐,
야 같은 2.5인치인데 야 이거 다른 이 바보 씨 미치겠네. 자 어떻게든 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제가 같은 인치면은 같은 사이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아 진짜 Dormammu, I come to party.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다를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샀습니다. 제 영상이 맨날 늦게 제작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죽이죠. 이게 바로 연마 바이스라고 하고요. EDM 방식으로 아마 정밀하게 이렇게 절단이 됐을 겁니다. 일렉트릭 디스차지 머신. 자 그러면은 지금 제 계획으로는요 만들어 왔었던 이 지그에다가 얘를 폭력이 동반이 돼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망했다. 하나는 이쪽인데 하나는 세워서 꼽았어요. 아씨 진짜 이거 아까보다 좀 더 심한 폭력을 동반해가지고 진짜 아무튼 이 바이스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쓰고 있었던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철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물리게 됐는데 아씨 이번에 온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희한하게 군형이 뚫려져 있어요. 뭐야 이거. 야 이걸 또 어떻게 고정시키지. 아 이게 산 넘어 불 넘어 뒤집었습니다 그냥. 아 진짜 씨. 아 여러분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진짜 인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성품 중에서 맞춰보려고 해가지고 프로파일 부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고정을 잘 시키게 됐습니다. 가공하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운데가 텅 비어있잖아요. 깎는 힘에 움직이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띄울 때 쓰이는 그 유압잭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지지대 같은 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프로파일용 T너트거든요.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줄지를 통해서 V자 홈을 만들어주게 돼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체결을 시켜준 다음에 돌리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러면 전후 차이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고무망치 한번 통통통 때려보게 되면요. 그렇지. 이야. 머리 좀 썼는데? 야 어째 연필 만드는 것보다 옆에 서브적인 게 더 마르지. 아 진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재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야 이씨 진짜. 짠짠. 자 사이즈를 한번 봐보면은 7.1 실제 연필 사이즈 같은 경우가 6.9 약간 7이 살짝 안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런 패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헤어라인으로 삽코질 같은 걸 할 때 0.1mm 정도는 더 날려주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커팅을 하고 연필심을 한번 박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탭을 한쪽을 냈는데요. 이쪽 부분을 제가 지금 황동봉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하필 제가 가지고 있는 황동이 지금 제일 얇은 게 이거예요. 이 사이즈서부터 여기까지 줄여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지우개를 그대로 이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힘으로 할까요? 오, 그냥 빠지긴 빠지는구나. 뭐 별일 없었고요. 자, 이것도 아닌 자식이. 합니다. 도대체 장비가 왜 이러는 거지? 야이씨 뿌리. 야 이거 예상한 대로군. 조졌다. 아씨 절삭류 뿌리면서 할 걸. 아 님들 이거 안쪽에 들어간 상태로 지금 끊어졌거든요. 야 이거 씨. 됐네 이거. 지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조금 깎은 다음에 이 앞에 살짝 튀어나왔을 때 잡아당겨서 추출한 다음에 다시 구멍을 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여곡절을 통해서 간신히 뜯어냈습니다. 아 나 미친 줄 알았네. 아까 전에 이 자식 있죠. 제가 봤을 땐 얘가 텅스텐 카바이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연필 심으로 써가지고 금우개처럼 만들어버리도록 합시다. 이 자식 죽었어 씨.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로마무 짜잔. 예전에 연필을 이렇게 미친듯이 깎은 적이 있었죠. 이 중에서 가장 연필다운 각도를 한번 지금 찾아보려고 간만에 꺼내봤는데 얘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필 사이즈 같은데 얘랑 얘 중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면은 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약 20도 정도의 연필인 것 같고요. 이 녀석의 각도는 10도짜리 연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야, 이 정도 느낌이 좀 되니까 약 10도 정도 연필이거든요. 그러면 10도랑 20도 사이인 15도짜리로 한번 깎아주도록 할게요. 좋았어. 그라인딩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는 아무래도 몸체 부분은 샌딩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방수부터 고운 방까지 샌딩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세상에 개 아프겠는데? 자 1000방짜리 서부터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풀녀석입니다. 노가다의 산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야 살아있네. 자 그러면 녀석을 한번 씻어준 다음에 지우개 부분을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개고생했다. 유 짜라자잔 짠 짜 짜라자잔 짜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알루미늄이랑 황동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필을 힘겹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어때요 여러분들? 좀 탐나게 생겼죠?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정말 탐나게끔 한번 만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앞에 있는 텅스텐이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단순히 연필로 썼으면은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깎아나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겼을 텐데, 그냥 쿨하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텅스텐 카바이드를 박아놔가지고 목공이라던가 뭐 금속류에다가 금무게 선으로 긋는 거 있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노선 변경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딱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폭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아무튼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짜자잔. 자, 어떻게 잘 보이는구만. 자, 이제 먼저 연필 짜식입니다. 연필은 네, 5 정도? 네, 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거보다 좀 더 쓰고 있는 정밀한 저울이 있는데 그걸 청소하면서 어디로 짱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어? 6? 야, 5에서 6이다! 어? 5.8!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짜잔! 자, 이 녀석을 한번 테스트해보면 야, 25! 4배가 조금 더 되는 무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초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봉을 구했었으면 정말 이런 노가다를 거치지 않고 편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금속을 육각형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생각해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금속을 가지고 또 연필을 만들어 볼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메탈 스크래퍼가 뭔지 대충 보여드리자면, 얘가 지금 자석에 상당히 잘 붙는 풀 메탈이겠죠. 만약에 금을 긋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얘를 연필처럼 쓰는 거죠. 쫙, 네,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네, 엄청 잘 끌거지죠. 이 앞에 쪽은 멀쩡하다. 메탈 스크래퍼로 아주 잘 쓸 수 있죠. 물론 이거를 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긋다 보면은 얘도 이렇게 끝이 마모될 텐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작업처럼 다시 갈아내면 아주 예리하게 쓸 수 있겠죠. 좋아. 하하하하. 쉿.